지난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5인 사살된 이스라엘 인질 3명 중한 사람인 요탐의 어머니 하임 여사가 오늘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아들을 5인 사살한 병사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성명서의 요지는 우리는 하마스 이외에 그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을 직접 만나서 안아주고 싶다. 우리 중 누구도 당신들을 심판하거나 당신들에게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청년 세 사람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 지역을 급습한 하마스에 의해서 납치됐습니다. 이세 명은 하마스에 붙들려 있다가 하마스 요원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사살된 이후에는 건물 안에서 고립되어 가지고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그 지역을 순찰하니까 이들 세 청년은 짝대기에 백기를 달고 셔츠를 벗은 상태에서 건물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스라엘군 한 명이 이들을 향해서 발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부상자 한 사람은 건물 안으로 피했다가 히브리어 말로 살려달라고 하면서 다시 바깥으로 나왔는데 또 이스라엘 병사가 그를 사살했습니다. 이 건물 부근에서는 그 며칠 전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마스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9명이 전사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9명 중에 5명은 대령, 중령, 소령 두 사람, 대위 이런 식으로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군은 아주 신경이 예민해 있었고 하마스가 가끔 민간복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함정에 빠뜨린 예가 있었으므로 이 이스라엘 군인들도 백기를 들고 나왔지만 하마스 요원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총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사고가 나기 5일 전에 이 카메라를 장착한 경비견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요사이 사고가 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카메라에 세 사람이 숨어 있는 것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 사실을 놓치고 말았던 거죠.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지금 그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이 전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거는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마스가 달아나서 살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사살되었으니까 그 부모는 그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을 쏴 죽인 병사들을 다 용서한다는 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랭킹이 됩니다. 세계 행복도 조사에 따르면 140몇개 나라 중에서 2023년 통계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핀란드, 2등은 덴마크, 3등은 아이슬란드, 4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주 국방하면서 안보 문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가운데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되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